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이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어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가 증언해 주겠습니까? 한 번은 제가 여름 수련회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한 숙소에 도착해서 편안한 복장으로 옷을 갈아입고 주변을 산책하고 숙소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청년으로 보이는 자매가 저에게 이렇게 불렀습니다. 저기요 라고 불렀습니다. 저기요 해서 그래서 저는 저기에 누가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고 저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저를 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청년들에게 저는 저기요였습니다. 그런데 안식월 중에 한번 단체 여행 패키지로 여행을 하려고 첫날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여행 계획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뭐 하시는 분이세요? 라고 물으셔서 제가 목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분이 어느 교회세요? 라고 물어보실까 봐 제가 먼저 선한목자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본인도 지구촌교회 집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여행하는 내내 그 성도님을 통하여서 제가 참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인지 증언해 줄 수 있는 곳, 그곳이 교회인데 오늘 바울은 자신을 증언해 줄 교회의 성도들에게 의심을 받습니다. 바로 당신이 정말 진짜 사도인지 의심을 받으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에게 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은 다 추천서가 있는데 당신은 추천서가 없냐고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유대의 사도들에게 추천서를 받고 그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추천장을 보여주면서 바울은 왜 추천서가 없냐? 그런데 어떻게 그가 진짜 사도인가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에게 추천서를 요구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기를 진짜 사도라고 이야기해 줘야 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히려 바울은 당신이 진짜 사도인지 증명해보라는 추천서를 요구받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는 어떻게 그들에게 대답을 하냐면 너희들이 내 추천서라고 분명히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의심하고 있는 자들에게 내가 진짜 사도인 것은 너희들이 증인 아니냐라고 말하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에게 있는 그 마음을 더욱더 확고하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3장 4절인데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자신의 추천서라고 확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떻게 그렇게 추천서라고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는 우리의 편지이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입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니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그리스도의 편지는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써집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요. 이 편지가 바로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드러내 줍니다.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편지를 쓰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내가 어떤 편지를 쓰고 있는지는 우리의 만족이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누리는 자를 오늘 말씀에서는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인데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로 살아가는 사람이 새 언약의 일꾼이 됩니다. 바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영으로 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됩니다. 그 생명 안에 편지가 기록되어져 있죠. 그 편지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에는 그래서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다음은 자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 안에 복음의 역사, 성령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되고 사람들이 그 영광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 가운데 있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은혜가 바로 자유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얽매이지 않아요. 오늘 바울이 그 증인이죠. 자신에게 정말 믿었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추천서를 요구당하는 이 상황 속에서 그가 주목했던 것은 자신의 추천서를 만들기를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었는지 이 추천서를 어떻게 해야 되나 돌파하려고 하지 않았고 그가 주목한 것이 무엇이죠? 성령의 역사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영으로 다시 살아나는데 바울은 관심을 가졌어요. 자신을 변호하는 것보다 정말 복음의 역사가 너희들에게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이다, 새 언약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인의 사도이고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은 너희가 증인이지 않냐? 너희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됐냐? 고린도 지역을 성경의 지도로 찾아보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 있는 편지의 수신인도 고린도 교회 아가야 지방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서 그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너희들 때문 아니냐. 이 이야기를 다시 한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상기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영광을 보게 되면 그 영광이 너무 강력해서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돼요.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간 것을 거듭났다라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의 영광을 보매 어떻게 된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면 더 이상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에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는 사실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이 삶을 어떻게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표현했냐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사실 이 영광이 사라진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뭐에만 의존한 겁니까? 거짓 사도의 지혜에만 의존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오해를 푸는 것보다 안타까움을 가지고 성도들이 다시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래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길 간절히 원했습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기 위해 우리는 항상 수건을 벗고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 안에 덮여있는 수건이 벗겨져야지 우리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건을 우리가 스스로 벗을 수가 없어요. 이게 문제입니다. 주님만 벗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와 함께 고린도후서까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고난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메시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덮여져 있던 수건들이 다 벗겨집니다. 벗겨지는 순간 주의 영광이 우리의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주의 영광이 문제는 어떻게 보이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주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까? 주의 영광이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을 보면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먼저 우리보다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편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요한은 제자 가운데 거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주의 영광을 보았다고 오늘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고백하고 있죠. 문제는 우리는 요한과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육신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저는 보았습니다. 우리도 다 보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죠. 십자가의 영광을 다른 곳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보았고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서 아 저것이 십자가의 영광이구나 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주의 영에 이끌려 말씀을 보면 주의 영에 이끌려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영광을 보면 흥분이 돼요. 그 영광 예, 눈이 열리면 주의 영광이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흥분하게 됩니다. 그 흥분의 증거가 말씀이 믿어져요. 천지를 창조한 게 믿어지고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천국이 있다는 것, 지옥이 있다는 것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요.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면 그 영광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영광 안에서 말씀이 믿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는 주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 되어 영광 가운데 드러납니다. 이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길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6절이에요.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께 돌아가면 주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죄로 덮여있던 수건을 주님께서 벗겨주세요. 상처로 덮여 있던 수건을 주님께서 벗겨 주십니다. 욕심으로 덮여 있던 수건을 주님께서 다 벗겨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의 삶, 바로 새 언약의 일꾼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 은혜로 주의 영광을 날마다 바라보십시오. 주님 앞에 나아가 벗기시는 수건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삶,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6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특별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코로나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어려워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영적인 침체입니다. 우리 영적 침체에 있는 이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영적 침체에 있는 이들이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소서. 모든 수건을 벗기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며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는 주님, 언제든지 주님께 달려가면 돌아가면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는 주회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하나님 모든 수건이 벗겨지는 그 은혜, 하나님 죄의 수건이 벗겨지고 하나님 아픔과 상처의 수건이 벗겨지고 욕심의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의 영광 안에 들어가는 길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주의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수건을 벗기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진정으로 돌이켜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가 하나님 앞에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으로 하나님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영적인 침체가 주의 영광을 회복하는 곳에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 안에 하나님 저희들이 분명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고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소서. 선교지마다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을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날마다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선교지에서 외롭게 분투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이 국내에서 하나님 다시 한번 선교지로 나아갈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 맡깁니다.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침체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그 영광 안에 들어가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 하나님의 형상으로 매일매일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선교지마다 그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선교지에도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성도들의 기도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 선교지마다 드러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 선교사님들 가운데 선교사님들 가정 가운데 선교지에 하나님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3장 2절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개인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음 바라.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게 하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뭇사람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는 복음의 통로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하나님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무사람들이